이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조직 속에는 각 분야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각 분야의 조직 속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조연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엑스트라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드시 주연, 조연, 엑스트라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주연으로 서시는 최고의 명품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전 성경에서 창세기 24장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24장 내용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가정에 가장 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FM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일곱 가지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 서시는 이 시대 최고의 명품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내용은 여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신부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내용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신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고 직접 찾지도 않고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라는 처녀를 신부로 택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 24장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24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께 도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24장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했던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24장 특별히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분명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창세기 24장 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등장하고 독자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종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자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오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일꾼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이 이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뭐냐면 거리를 이제 지나서 그곳에 가서 신부를 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을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일꾼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명품 일꾼, 하나님 가장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이 사람은 창세기 24장 속에는 신부를 찾아 떠나는 이 종에게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24장 전체는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은 늙은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꾼된 사람에게 지금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4장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주님 일꾼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말고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일꾼된 자리에서는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자리지만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반대입니다. 항상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예직으로 알고 세상 감투로 알고 목에 힘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창세기 24장 속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찾는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일꾼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야냐? 그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는 순간 그 소리 들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로 남기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분만 드러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남보다 조금 더 봉사했다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얕은 사람입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 같은 지체인데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남이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알아주잖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뽐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 시대 진정한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런 종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종은 대신 누구를 드러내냐면 오직 주인만 자랑합니다. 주인만 높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입니다. 진정한 일꾼 되는 사람은 이 언어가 정화되어야 됩니다. 언어 장애를 앓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언어 장애를 걸으면 아, 저 사람은 말을 더듬거리는구나. 혀가 짧구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눈에 보이는 언어 장애로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대단히 심각한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에 그 입술로 증거되는 말은 항상 긍정적인 입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혀가 잘못됐습니다. 혀가 골마 터졌습니다. 어떻게 골맞나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요. 남을 헐뜯는 소리요. 불평의 소리요. 사람들이 들을 때 전부 기분 상하는 소리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감사의 소리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속에는 자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주인이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이름, 이 단어가, 주인이라는 단어가 24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께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께, 내 주인의 아브라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부 이 종은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높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초대교회 때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모였다 하면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체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불평의 소리, 남을 험담하는 소리, 남을 찢어내는 소리, 남을 핥히는 소리, 전부 이러한 소리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을 행하여. 따라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 찾는 일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끊어버리십시오. 불평의 소리 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그 말소리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소금을 고르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민족은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풍습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그 말을 가지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맛을 낼 때 소금이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면 대단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맛을 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일꾼은 이 언어 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말 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이 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꿀은 시편 119편 103절에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굽니까? 신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입만 열면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아주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늘 머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꿀과 젖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대단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고 아주 듣기가 기분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겸손한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항상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늙은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이 사람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큰 재벌입니다. 그런데 왜 늙은 종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성경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일을 돕는 가정의 일꾼들입니다. 모성들입니다. 장정 318명 엄청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세기 24장 이제는 늙은 종이라는 말은 아주 노쇠했다는 그런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기력을 잘 펴지 못합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야 할 유행길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는 자동차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갈대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데는 사막을 가로질러도 아무리 빨리 가도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가도 10일 열흘 동안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노쇠한 이 사람 혼자 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일 맡겼습니다. 때로는 15일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그 일 맡겼을까요? 318명이라는 장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기 왕성한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왜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늙은 종.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 사람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봤을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그 사람 종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눈이 이 늙은 종의 눈이었습니다. 항상 코드가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 이틀 지켜보고 신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11주를 했는데 물질이 더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11주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4개월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11조 4개월 했다 해서 하나님 감동받는 분 아닙니다. 그걸 계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지켜보시다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닥쳤다 해서 벼락치듯이 깜짝 작정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기도 안에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내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날이 굳거나 아니면 날이 맑거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항상 어려움이 오거나 순탄한 일이 생길지라도 환경 관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 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평생을 지켜봤을 때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결정권을 맡겼냐면 아브라함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 배필을 직접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부 얼굴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다 맡겼냐면 늙은 종한테 다 맡깁니다. 네가 결정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신다면 몇 퍼센트 인정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현실을 보면서 비참해합니까? 낙심합니까? 염려하십니까? 자살 충동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살할 용기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런 주의 종의 자리에 서버리면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이 사명감이 투철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은 대단 충성심이 강했고 책임감이 강했던 모습을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 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처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처녀가 자신의 집으로 이 종을 안내를 해서 뭐 여행길에 온 그 사람을 지쳐버린 이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이때 이 종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 지금 오랜 여행길에 걸어온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찌는 듯한 모래바닥에서 올라온 수많은 열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이는 많은데다가 피곤할 때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음식도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신부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때에 리브가가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결단력이 강하냐면 이 리브가 가족들이 이제는 이 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말하기를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머물다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 여행길 오셨으니 이제는 목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여기서 휴식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이 하는 말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말하기를 나를 말리지 마소서.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그는 대단히 책임감이 강했고 사명감이 있으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다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장, 교구장 자리들이 있습니다. 회장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순간에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우편 강도를 전도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사명감, 책임감, 충성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해결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이 떠나보낼 때에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이 종에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약대 10피를 줍니다. 이 약대는 낙타과에 속하는 가축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가축입니다. 지금도 저 낙타는 중동에서 최고의 가격이 3억이 넘는 낙타 한 마리가 3억 원이 넘는 그러한 낙타가 있습니다.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억이라면 10마리면 30억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면 리브가 처녀에게 신부를 위해서 은금 폐물을 줘버립니다. 주인한테 받은 것을 신부 찾는데 줬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 53절을 보게 되면 이 리브가 처녀의 가족들한테 은금 폐물을 다 줘버립니다.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부 찾는 사람들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날마다 머리 대어서 많은 물질 축복받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풍부하게 재산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주신 물질 가지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찾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 일꾼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그림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이 종이 가서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여줄 수도 없고 사진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주인이 전해준 말씀만 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꿈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있습니다. 성경 66권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내가 내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든다면 당신은 분명 오늘 창세기 24장 속에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가실지라. 앞서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나 혼자 그 모나먼 인생길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고달픕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이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같은 이런 황량한 이런 환경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아시스 보이지 않습니다. 찌는 듯한 환란의 태양이 그늘이 나를 괴롭힙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 고독한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실지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하며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신 길이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이 시대 인정받는 하나님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일꾼의 자리 된 그 직분의 자리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천군 천사가 길을 치는 여러분 인도하고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